여러분 안녕하세요.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파헤치는 궁금 다파 어린이 TV의 과학 소년 송승환이 돌아왔습니다. 예! 자, 여러분 집중 잘 들어보세요. 따따따따따따따따. 이게 뭔지 아시나요?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. 정답은요, 바로 모스부호입니다. 모스부호는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긴급 상황 등에 점과 선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신 언어입니다. 알파벳이나 숫자, 기호를 소리나 불빛, 심지어는 눈빛으로 전달할 수도 있어요. 이 모스부호는 1800년대의 미국인인 세뮤얼 모스가 전기로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낸 신호인데요. 전선에서 뚜뚜뚜 하는 소리를 듣고 생각해냈다고 해요. 이 발명가의 이름을 따 모스부호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. 이 모스부호로 시작된 통신혁명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뉴욕과 필라델피아에 전신선이 설치되면서 미국 동부 최초의 통신망이 생겼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 모스부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? 모스부호는 전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송신기를 사용하는데요. 버튼을 짧게 누르면 점, 길게 누르면 선이 됩니다. 그럼 뭘 보고 버튼을 누르면 될까요? 바로 모스부호 표를 보고 버튼으로 신호를 보내면 됩니다. 이건 알파벳으로 된 모스부호 표, 이건 숫자, 이건 한글로 된 모스부호 표예요. 정말 점이랑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죠. 자, 그럼 이 모스부호 표를 보고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보내는 신호인 SOS의 모스부호를 한번 보내볼까요? 자, 여러분, 제가 모스부호 키트를 가져왔어요. 그럼 한번 해볼까요? S는 점 3개니까 짧게 3번, O는 선 3개니까 길게 3번, S는 다시 점 3개니까 짧게 3번. 자,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어? 여러분, 이거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?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바로 그 신호예요. 그러니까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냈던 소리가 바로 SOS의 모스부호였던 거죠. 이 모스부호로 신호를 줄 때에는 하나 유의할 점이 있어요. 알파벳이나 자음 모음이 끝날 때 끊어주면서 읽어야 메시지를 전달받는 사람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. 우리가 글자 쓸 때 마치 띄어쓰기 하는 것처럼요. 모스부호는 전화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약 30년 동안 정말 최고의 통신수단이었습니다. 특히 빠르게 행동해야 하는 전쟁 상황에서 이 통신수단은 몹시 중요했는데요.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모스부호로 전쟁의 자세한 상황까지 전달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.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스부호 대신 더 많은 통신수단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. 특히 1940년, 목소리로 전쟁 상황을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는 무전기가 생기면서 빠르게 전쟁 상황을 공유하게 됐어요. 빠르게 생명도 구하고 빠르게 적군도 잡고. 그럼 지금의 통신수단은 과연 어떨까요? 확실히 더 똑똑하고 효율적인 통신수단이 생겼는데요. 먼저 이 전자식 귀마개는 전쟁에서의 큰 폭발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무전기 역할을 한다고 해요. 그리고 아주 작고 가볍고 장소에 상관없이 오래 쓸 수 있고 여러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, 놀라지 마세요. 우리 군에서는 우주에 떠있는 위성을 이용해서 통신을 한대요.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. 그래서 땅에 있는 통신체계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통신 위성을 쓰면은 끊기지도 않고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군 전용으로 쓸 통신 위성도 만들고 있는데요. 이 통신체계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면은 육군, 해군, 그리고 공군이 함께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고 그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안도 철저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.
똑똑하게 개발된 첨단 통신 기술로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죠?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, 통신! 오늘은 통신의 혁명의 시작 모스부어부터 오늘날 사용하는 군사통신 수단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?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안녕!